올해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전국 주택거래량 중 증여가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월에서 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올해 1월에서 10월 주택 증여가 1만 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습니다.